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방금 전 오후 4시에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반대 집회를 갔다가 오는 길에 공공운수 노조가 하는 시민들의 공공성을 지키자, 철도 민영화 반대하고 철도를 통합하여 철도요금을 낮추자, 건강보험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자는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핵폐수 방류 반대 집회, 그리고 시민들의 공공성을 지키는 집회,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지금 이 무도한 정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에서는 홍범도 장군님과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지우려고 하고, 한국 정치에서는 야당과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추미애, 이해찬 전 대표와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윤미향 의원 같은 뜻있는 정치인을 제거하는 거에는 아무런 민생의 경제 관심도 대책도 없는 정말 무도한 정권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군대에서는 참군인 박정훈 대령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고속도로 게이트에서는 누구를 제거하려고 합니까? 이곳에서도 지난주에 발언했던 여현정 양평군 의원님 단 4일 만에 제명되는 역사상 최악의 폭고를 당한 거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촛불 시민들이 그 자들이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되지 않는 유일한 세력, 촛불행동가 촛불시민들이 야당과 이재명, 송영길, 추미애, 이해찬, 윤미향, 여현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시민들을 모두 지키고 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오랫동안 가장 치열하게 싸워온 우리 촛불행동가 촛불시민들이 지금 탄압받고 제거당하고 지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역사와 실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가장 충격적인 소식, 세계적인 탐사보도 매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아주 매섭게 탐사로 비판하고 쓴소리를 했던 뉴스타파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의 가장 문제가 되는 주가 조작, 잔고 조작, 도로 조작 등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보도된 보도의 뉴스타파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꼭 지켜야겠죠? 예, 여러분, 지금 이 정권은 가장 심각한 범죄가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그리고 박정은 수사단장 제거, 그리고 고속도로 게이트입니다. 이 문제 제기하는 분들 모두 제거하려다가 지금 전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뉴스타파가 대선 전에 신학림 씨하고 김만배 씨의 대화를 보도한 거, 여러분 그거 조작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들의 대화를 편집해서 내보냈고, 이번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전체 녹취본을 방해한 거 보셨죠, 여러분? 그런 뉴스타파가, 여러분, 저희들이 그때부터 대장동 게이트를 연구했을 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대장동 세력에게 불법 부실하게 1200억대 대출을 해준 세력이 있었고, 조우영이랑 브로커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수사검사가 윤석열이란 건 팩트이고, 윤석열 일당이 조우영 브로커와 대장동 세력을 애초에 봐줬다는 게 팩트인데, 그게 어떻게 조작이 되고 가짜뉴스가 되며, 그게 어떻게 반국가 범죄가 되고 사형해체하는 범죄가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사형해체할 범죄, 우리는 생명사랑으로 사형을 반대하지만 정말 사형해체할 정도로 무거운 범죄는 인류에게 테러를 가하는 핵폐수 방류를 앞장서서 비호하는 윤석열의 범죄, 고속도로 게이트 범죄, 잔고 조작, 주가 조작도 모자라 이제 도로까지 조작하는 이자들이 사형에 처할 정도로 무서운 범죄 아닙니까?
이 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그 엄청난 비리들이 다 드러나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여기 나온 피켓처럼 주가 조작, 도로 조작, 김건희, 윤석열 일당을 구속하라고 외치니 그걸 덮기 위해서 뉴스타파와 민주당이 유착됐다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와 검사를 무려 10명을 투입하는 황당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크자들이 여러분 주가 조작, 경력 조작, 잔고 조작, 도로 조작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정말로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촛불행동에 응원을 받아서 서울의 소려 민생경제연구소가 공공지구 비리에서 아예 기소조차 안 된 윤석열, 김선교, 최은순, 김건희를 지난주에 다시 고발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잔고 조작에서 주범은 최은순과 김건희입니다. 법원도 그걸 지적했는데 윤석열이 장악한, 한동훈 장악한 정치검찰 세력들은 공범은 기소를 하면서도 최은순과 김건희는 기소조차 하지 않는 황당한 범죄를 저질러서 당시 윤석열 사단을 공수처에 다시 고발하고 최근에 잔고 조작의 주범으로 최은순과 김건희도 다시 고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국기문란, 사형에 처할 정도의 비리를 덮기 위하여 본인, 부인, 장모, 가족 정치의 비리 집단을 비리를 덮기 위하여 지금 죄 없는 뉴스타파를 괴롭히고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윤미향 의원님을 괴롭히고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하는, 구속하려고 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것은 우리 국민들, 촛불행동가, 촛불시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힘내서 지금 탄압받고 있는 분들, 순환을 당하고 있는 분들, 모욕을 당하고 있는 분들 제대로 지켜내고 최대한 빨리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무속비리 비선세력을 정말 무서운 심판으로 이 땅에서 쫓아내버립시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집회는 집회대로, 고발은 고발대로, 또 방송은 방송대로 곳곳에서 촛불행동과 촛불심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분이 고속도로 게이트를 폭냈다는 유만으로 제거당한, 제명당한 여현정 양평 군의원이신데 여러분 11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님과 이렇게 순환을 당하는 여현정 군의원님 그리고 저쪽에 앉아계시는 윤미향 의원님 같은 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모천재 민생천재 피켓요정 안지걸 소장님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